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질문과 시간에 제약 없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간담회 현장 연결합니다. 조 후보자는 딸이 고교 때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지금 보면 내가 봐도 이상하다면서도 당시 시점엔 제1저자 등의 판단 기준이 느슨했다며 당시 제도를 거론했습니다. 사모펀드에 대해선 자신은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과정을 알 수 없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의사협회는 조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공유하며 의학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며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습니다. 대구양 고등학교 강당에서 조회를 하던 중 정체불명의 악취가 발생해 학생 등 70여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가을 장마로 제주 지역에 시간당 최고 86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내내 집중호우가 이어진 뒤 주말에는 13호 태풍 링링이 서해로 북상해 수도권과 충청, 호남, 제주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